뵙겠습니다. 딱세우 막걸리 진짜 바다 향이 확 느껴지네 그냥. 양맛이 식점 추천 막 불고기 불고기 소 같아. 4,5년 산. 그리고 이거는 갈치조림이랑 고등어조림이랑 같이 나온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 같이 나오는 거. 응. 소스가 똑같으니까 조림이면 그냥 같이 나온다. 그런 거. 어때? 난 맛있는 거. 김 나는 거 봐. 우와. 네.
찍혀줄래? 알았어. 좀 내 앞으로. 우리 무슨 채를 많이 먹고 어? 무슨 채를 다 치고 뭐야? 고맙습니다. 오늘의 음식은 쥐치조림 객주리조림. 국물 맛은 맛있네. 조사를 하면서 음식점에 파는 모든 향토음식들을 다 먹어보고 싶었는데 저희 사정도 있고 가게 사정도 있어서 못 먹어본 음식들이 있어요. 그 음식들은 무엇인지 왜 못 먹게 됐는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메기떡과 빙떡인데요. 제주도의 흔한 감귤 초콜릿처럼 주위에서 많이 팔거든요. 이게 많이 파니까 이걸 먹어야 될까? 그 생각이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아 이거를 언제쯤 먹으러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다음에는 꼭 가면은 빙떡을 먹어보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갈치국인데요. 그때 갈치국을 파는 데가 거의 없어 거의 못 찾고 촬영 일정상 거기를 찾아갈 수가 없어서 이 음식은 못 먹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분자기 뚝배기인데요. 오분자기가 전복보다 작은 전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복처럼 양식이 되지는 않는데요. 자연산만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씨가 말라서 보기가 희귀해요. 파는 것도 되게 드물고 음식점 한 다섯 군데 이상을 전화를 해봤는데 거의 다 이 오분자기가 없다고 하고 재료가 있는 곳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휴무를 하게 되셔서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이제 네 번째로는 제주식 콩국인데 그 당일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께서 그날 마을 잔치가 있다고 김치를 담그셔야 됐다고 하셔서 가지를 못했어요. 또 너무 아쉬워요. 다섯 번째로는 다금바리입니다. 편집자님이 가시고 혼자 남았는데 다금바리는 아시죠? 뭐 가격이 진짜 후덜덜해서 이거는 포기하게 됐습니다. 혹시 저희가 음식점에서 파는 향토 음식들 중에서 못 먹어본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음식점을 가기 전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관광지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 뭐
코로나나 자연재해,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가게 운영 사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수기라서 가게를 짧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개인 사정상 가게 운영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 꽤 많으세요. 비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비수기나 좀 애매한 시기에 갔다 음식점 가기 전에 무조건 연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성수기 때도 그때는 사람 또 많이 몰려서 재료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타임도 있을 수도 있고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외국인 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건데 외국어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찍은 영상 중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외국어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비짓 제주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아래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 거니까 방문하셔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래요.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여행 가세요. 어, 간지.